주일날 우리 그 꿈이 큰 교회 어린이들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인데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특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예, 저 유치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나보지 말고 앞에 봐야 돼. 목사님이 멋있어도 나보는 거 아니야. 앞에 봐야지, 앞에. 응, 얘들아. 자, 박수 한번더 치세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 할렐루야. 예, 이 시간도 퇴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그런 찬양 율동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아주 감격스러운데요. 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북카페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이 책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세 가지의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또한 가지는 하나님 어디엔가 숨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얀 씨는 이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갑니다. 저도 가끔 이 책을 펼쳐보곤 하는데 아마도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때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일이 생기를 따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런 회의가 클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박국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박국이 시대를 아파하고 불의와 모순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빌립 얀 씨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 숨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항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항변에 응답하시고 묵시를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변하던 하박국이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감사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 이런 분들은 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 믿음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항변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야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의 태도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하박국은 현재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종교, 정치, 국제정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나라는 침략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항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믿음이 지금 당장의 상황을 넘어 미래를 보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절망적이지만 소망이 생기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162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휼히 여겨달라고, 이 상황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다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모여서 의논하던 자리에 어떤 한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이 병으로 쓰러져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 역사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 농부의 제안이었습니다.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감사절기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화과는 시들었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는 거두어들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그 항변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변이 찬양으로. 예,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그렇지만 그 항변이 변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왜 침묵하시느냐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 항변은 간절하고 다급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방족속, 그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족속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원통함, 그 간절함이 얼마나 사무쳤던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보세요. 하박국 2장 1절 새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박국은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박국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그래 내가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대답을 받고야 말겠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때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예요. 유다에서 지금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분명히 심판해. 나의 방법대로 나의 때 심판할 텐데 그것이 좀 더뎌지더라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 반드시 그 때는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의 승리를 방관하고 묵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박국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자 하박국에게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힘을 얻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박국의 삶은 달라졌지만, 하박국의 삶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이 맞이하고 있는 그 처지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더 이상 울며 하소연하고 분노에 차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희망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이며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가 쓴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을 보면 이지선 씨의 삶을 보면 그녀는 16년 전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재생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장애인이 되었고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것이 가장 야속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모태 신앙인인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갔다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내가 너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들은 후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탄 손가락이 다시 길어진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서 피부 조직이 되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변하고 울부짖고 절망하는 대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녀의 화상 흉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를 안고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 매순간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응답을 듣게 되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문과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힘을 얻은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악이 선을, 불의가 득세하고 의를 탄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이르면 최후의 의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은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의 항변으로, 이 하박국의 항변이 그냥 항변이 아니라 거칠은 항변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박국의 3장 결론 부분인데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오늘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당기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고 이를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앞에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 5도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시기 5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매우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당시에 매우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빠른 곡조의 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지금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이 뭐 하고 있어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시편 18편이 시작되는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것에 감사해서 다윗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세력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의 이 고통은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교회나 또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고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참기쁨 교회가 어떻게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담임 목사인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부족한 것에는, 제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무엇이 목회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탁월한 언변, 세련된 매너,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그것이 능력인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무능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목사로 서게 하신 것은 나의 무능이 그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무능한 것이, 내가 한계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로 삼아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목사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힘삼는 것이 목사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삼는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밖에는 미드리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란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들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안에 말하지 못하는 조바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갓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상대하여 이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힘 되시는 방법,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님과 상관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적수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 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